차가 문제지. 아니, 얘네들 차를 모르니까요. 아이고, 집에 있는 애들보다 더 살갑네. 맞지? 나 이런 거 처음 봤다니까. 이리와, 이리와. 아, 나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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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그거 좀 막아봐. 이리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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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이리와. 고 잘 먹네. 냠냠. 쩝쩝쩝. 괜찮다. 오늘 오히려 아유. 엄마 저녁 못 먹었나? 엄마가 원래 없었나? 치킨집에서 엄마가 원래 없었다던데. 아아아. 엄마가 얼마 있다가 죽었나 봐. 엄마 전맛이랑 비슷하나? 응? 낭맛이 약간 나지 이제? 대충량이다, 대충량. 오늘 안에 대충량. 어둡거든. 아, 아. 너무 잘 먹는다. 어, 이래 잘. 양맛이 조금 나지? 양맛이 봤다, 이거. 오, 에헤이. 조금 더 먹자. 대충. 뭐, 거절한다, 이거. 조금만 더 먹자. 나도 안 찍었다. 어허이. 아 참. 아. 아이. 뭐야 이게. 아? 아, 또 별로다. 괜찮아? 애기들 잘 살아. 잘 살아라. 좋은 데 가는 거다. 다 좋은 데 가라, 이봐. 잘 살아라, 애기. 어. 아이야. 조이 가래. 야옹. 어떻게 이리 성격이 좋나? 별이 왜? 응? 설사를 가장 최근까지 했어. 그럼 막내들이 제일 늦게 나온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. 자녀 무조건 그렇지. 아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? 최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은 착상된 날짜가 틀려서 그래요. 아~ 교배를 하루 한 번 하면 동일한 날짜에 착상이 되는데 교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 정도 했다가 첫날 것도 교배가 되고 둘째 날 신기하다. 것도 이렇게 교배가 되면 그 날짜 며칠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있죠. 착상이. 네.